자, 교대 산책 갑시다. 여기가 뒷길. 뒷길에 차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정문인가? 정문 아니야? 이게 후문인가? 이게 정문인가 후문인가? 저기 불났던데. 불났다. 한 바퀴 돌지 뭐. 그런 거. 아, 그럼 후문인가 보다. 노트이 좋아. 삼성이 좋아. 솔직히 삼성이 좋아. 그러니까 와. 휴대폰은 삼성을 못 따라가야 되잖아. 아, 가전제품은 잘 따라간 것 같은데. 정말 아쉽더라. 내가 V20 쓸 때도 색감 이랬으면 계속 쓴다. 내가 건조기도 쓰지만 건조기도 LG인데. 아, 에어컨도, 에어컨은 삼성이 난 것 같아. 오. 공간에서 깜짝 봤었는데, 삼성 에어컨이 확실히. 직방이라 하나 못했어요. 하여간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 네, 특별한 날. 특별한 날. 특별한 날에는 산책을 해야지. 통일을 갈 것이냐. 통일은 안 되겠지. 추후에. 그렇지. 유니스키 전에 한번 돌지 않았나? 베트남처럼 된다고는 하는데 과연 북한이 체제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몰라. 여기가 교대입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 솔직히 좀 다른 대학교보다 작아. 대방도 있잖아. 거의 점심한테 직장인들이 와서 산책하는 곳이야. 우리 입장에서 좋지 학생들은 거의 무슨 여기가 무슨 동사무 아니 구청 느낌이야. 솔직히 이쁘진 않아. 자, 우리 운동장 한번 가볼까요? 운동장 좋은 것 같아. 운동장 좋지. 여기가 우선 공무원 만드는 데잖아.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은 공무원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 만든다니까 공공 서울시 초등학교도 같이 있잖아. 이건 국립인가 그럼? 국립이지. 국립이었나? 서울 시립이야? 그러나 다들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야, 여기가 왜냐면 교대 운동장 시절도 있잖아. 어, 그래, 부산도 있고. 그렇구나. 여기가 걸어보자. 근데 완전 때학교신데 엄청 더운 거 아니야? 어. 와, 이씨 덥다. 약간 이 고무 냄새가 나. 여기가 트랙이에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갈까? 빨리 돌릴 거죠? 아니, 저긴 빨리 안 돌릴 거야. 보여줘야지. 직장인의 점심시간, 서초동 직장인의 산책을 같이 하는 거지. 정말 쓸데없는, 설마 이걸 누가 보겠어? 볼 수 있어. 이제 지금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런 거. 하여간 좋아, 여기 산책하기. 좋아. 햇빛만 없으면. 단점은 너무 햇빛이 있어서, 저 여기 안쪽으로 걸은 산책로도 괜찮은데, 여기가 공사 중이라 이렇게 원래 삥 안쪽으로 돌 수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 막혔습니다. 보통 트랙을 많이 돌지. 이거 봐, 직장인들. 어, 다 직장인들이야. 학생 없어. 어, 이거 쉬었다. 저기서 저 완전 저기 또 후문이라고 되냐? 뭐냐? 진문이야 뭐야? 진문이라고 해. 진문으로 가면 또 먹자골목하고 연결됐어요. 근데 솔직히 교대 먹자골목은 별로야. 이거 직장인들이 많아서. 원래 보통 대학교 먹자골목은 싼데. 너무 비싸. 싼 거 하나 있다. 커피. 커피, 그래. 커피 싼 것만 있다. 싸봐. 900원. 로이어즈 타워 있잖아. 로이어즈 타워. 로이어즈. 내가 사랑한 로이어즈. 학생들을 거의 못 봤어. 잘 모르나 봐. 아니, 직장인들 많이 오지. 학생들 거의 못 봤어. 와, 정말 때양 뜻인데? 저 교대 아니냐? 아, 교대한다. 법원 아니냐, 저기? 아니요. 가운데 있는 건 법원 건물. 박근혜, MB랑 박근혜랑. 맨날 중계 보면 여기 지나. 우리가 맨날 아는 데다. 괜찮네, 운동장. 잔디가 깔려있냐. 원래 대학교 운동장 좀 많은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초등학생 부설 초등학교도 있고 경설이 하거든요. 부설. 아니가 유치원도 있고. 경설이 유치원. 여기는 이렇게 왔는데 정말 학교 리뷰하기 좋다. 작아서. 와 다른 대학교 진짜. 다니까. 어머 뜨거운 바람을요. 야. 이 건물인데. 건물이 너무 난데. 환경도 있고. 야 그거 확실히 잘하는 건 얘기해 봐. 확실히 고무가 안 좋긴 하다고 하던데 모르겠네. 고무가 아니야 이거 아스팔트 냄새. 하여간 냄새가 좀 나요 솔직히. 고무인가? 그 고무공. 그래 농구. 그래. 고무 냄새다. 그 냄새 나. 그거 내다. 그 냄새. 나는 교대 오면 딱 그 냄새가 먼저 확 나. 고무공. 잘 안 돌아가지고. 고무 냄새. 교대는 축제 안 하나? 했지. 우리 박이대는 했는데. 했을걸? 아 얘네 축제 한번 와볼 거 그랬다 점심 때. 점심 때가 또 하겠어 뭘? 아 점심 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준비는 하겠지만 저녁에야지. 근데 무대 같은 것도 설치 못할 텐데 여기. 썼잖아. 그렇게 하긴하지. 했나? 아, 할 수 있지 여기 전지버지 할 수 있지. 교대 축제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하여간 너무 더워서 한 바퀴는 못 뛰겠어요. 한 바퀴만. 저기 뒷문으로 가서. 우리 뭐 먹을 건데? 뭐 냉한 거 먹지. 냉한 거? 더운데. 너무 더워. 산책 못 하겠어. 땀나. 저기 뒷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대 산책 가기로 올릴 거야. 오, 내일은 선거날 지방 선거. 친구하고 저는 사전 투표를 했지, 요거. 했지. 회사 근처 공사무소에서 했지.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는 20% 넘었어. 그래도 너무 높을 것 같아. 전체 투표율. 그랬으면 좋겠다.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아 투표율이 아니라 맞네 투표율. 내가 무서워한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더만 말을 한 것 같더만. 투표를 많이 해야 두려워한다고. 그래 이번에 좀 투표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그래. 누가 됐든 소신 있게. 오 저기. 방송 멘트도 안 어울리게. 여기 공사하네? 아는 사람 쓴 거야? 얼마 전까지 공사 안 했는데, 우리 왔을 때? 공사 영업인데 다? 그래. 안 나간다는 얘기야. 외관만 알아봐, 외관만. 리모델링. 진짜야, 근데, 대세. 여기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야. 임대료가. 아, 임대료 오릅니다. 어떡합니까? 저 리모델링료를 임대료사 빼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 그거? 그러겠지. 건물주님인데. 네, 교대 뒤편이에요. 이거가 최고 저 나 조물주 위잖아. 이쪽으로 쭉 가면 김치 냄새. 밥 먹어놓고. 이쪽 쭉 가면 3호선 나오지. 아, 2호선 나오는구나. 2호선 교대야. 아니, 교대. 3호선도 있어. 3호선은 저쪽이 3호선은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2호선 이쪽으로 가면 3호선. 그래, 그러니까 다 있어. 다 있지. 여기가 직장인들 되게 많이 다녀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는 거 보니까 완전 딱 이거는 시기를 딱 보여준다. 언제 찍었는지 이런 뭐 속일 수가 없네. 그럼 여기도 경양식이 된다. 피자 파스타집. 좋네. 날씨 좋아서 좋다야. 약간 뜨겁긴 하지만. 주시는 신망이야. 신망 왜? 주시 왜? 아 요즘에 아니 우리 동네도 싱거워졌더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 어렸어. 아 여기 창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게 아니라 그래 창화당이라고 있어. 아 맞지? 그 내가 갔던데 익선동 창화당이 여기 있을걸? 그거 아니야 만두? 네 저기 있다 창화당. 그거 맛있는 거야? 야 거기 내가 그때 올린 거야 얼마 전에. 아 저기 이거야?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만두가 라면도 있네? 일본식이네? 아니야 저건 집집이고. 만두가 맛있어? 만두가 맛있고, 떡볶이가 맛있어, 떡볶이. 아, 떡볶이. 만두가 잘하지는데, 난 떡볶이 맛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면 생각나. 비싸잖아. 서초동 교대 창화당입니다. 비싸잖아. 모든 만두 만 원. 그 다음에 뭐. 그거. 근데 여기 창화당 맛있어. 나중에 가자. 자리가, 그래. 야, 익선동은 자리가 없어. 자리 없네. 아니야, 지금 자리 있는데.
아, 교대입니다. 교대 근처. 교대 먹자골목. 복잡하죠? 인도하고 차도 구매가 안 됐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국정원 아저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6,000원. 올랐다. 원래 얼마였지? 6,000원. 아. 1,000원 올랐네. 1,000원 오는 것까지는 뭐. 100,000원 인정해. 여기도, 어, 이거 100,000원 국수 아니었나? 아, 100,000원 국수다. 여기도 거의 100,000원 거리야. 본 도시락 있고. 아, 본은, 본은 100,000원 아니지? 자, 자, 여긴 설빙 있고요. 안 망했나? 백다방 있고. 우리 어디 가, 친구? 그래. 마지막 종착역은 하여간 저기 커피숍 가서 정하는 걸로. 저기 순대집 있었는데? 순대국집? 저도 괜찮고. 하여간 먹을 땐 되게 많은데 다 회사원 분위기야.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다 가보자, 그럼. 백다방 갈 곳이냐? 카페인 편의점 갈 곳이냐? 어디 갈 거야? 골라! 어디? 뭐 먹을래? 그래? 난 시원한 거면 돼. 아메리카노 먹지 뭐. 아메리카노 먹을게. 아메리카노. 가자, 백다방.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아, 옆으로 와도 얼굴 안 나올래. 먼저 가. 알았어. 친구가 사준 백다방 커피. 다음엔 내가 쏠게. 그래. 증거도 있고. 여기, 내 영상 증거. 아, 증거가 있어야 돼. 아, 백다방 아메리카 그렇게 맛있진 않구나. 온다구만. 어디 어떡하지? 이니셜은 언급 안 하겠어. 그냥 좀 돌까? 그래. 어딜 도냐 근데? 돌 데가 없다. 그대로 돌아야 돼. 여기 어, 또 햇빛이 또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아, 이럴 때 가야 돼. 하여간 저는 점심한테 이러고 놀아요. 친구랑. 친구 살짝? 나와 인마. 나온다. 이러고 놉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파이팅.